그 다이어트 관련된 환자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 환자 중에 저런 케이스들도 있었어? 있었어요. 아, 네. 휠체어에 이렇게 따님을 이렇게 태우고 아버지랑 같이 온 모녀 환자였는데 이 거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고 현대 과학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셨노라고 아버지가 오셨거든요. 애초에 따님이 그렇 분이 아니었고 학생 때 어떤 놀림하니 놀림을 약간 통통했었던 네. 것 같아요. 자기 신체에 대한 왜곡된 그런 이미지가 이게 박혀가지고 이게 아주 너무 과격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결국은 거식증에 걸려서 아이고. 이분이 어떤 상태냐면 혼자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날 수가 없고 휠체어에 그냥 걸쳐 앉아있는 정도로밖에 생활을 못하고 뭐 사실 거식증도 나름인데 너무 심각해지게 되면 일단 생리를 안 하죠. 생리를 안 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침만 하면서도 생기는 경우까지 돼서 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먹는 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먹는 거를 거부하고 일단 먹고 싶어도 이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든 상태 자체, 내장 상태 자체가 거의 스탑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죽도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어서 정말 함께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건강에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워낙 그쪽으로 전문가시라. 아, 근데 사실 이 다이어트 저도 30년 동안 다이어트를 해왔습니다. 유지 잘 알고 계시니까 선생님. 살이 안 찌시니까. 뭐 보여드릴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하고 이게 실제로 적용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알긴 다 알아요. 다 다이어트 박사들이죠 사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3, 7, 12 이 법칙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 7, 12. 21인데 3, 7, 12. 이게 뭐예요? 3. 저녁 잠자기 전에 3시간 금식. 아, 잠자기 전 3시간? 이건 할 수 있지. 그다음에 7. 7시간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수면 중요해. 12. 공복 12시간을 가급적이면 유지하기. 아, 12시 후에 네. 혹여라도 먹게 되면 네. 그 다음에 12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해라. 12시간을? 네, 12시간. 아, 아침을 그러면 건너뛰는 거가 되네요, 12시간이면? 그러니까 전날 12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저도 7시에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먹을 수 있는 거죠. 1시에 먹었으면 다음날 1시 이후에 먹어라. 아, 네. 아 되는구나, 7시에 먹으면. 3, 7, 7 12. 네.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생활에 좀 적용하시면 좀 더 건전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